1948년 2월 10일 오늘은 해방된 조국이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리는 것이 확실시 되자 김구 선생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을 발표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한편 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시 대신 선생의 피 맺힌 염원을 낭독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백범 김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외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화했으며 앞으로 그것은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각한 도배들은 국가 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이 있고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 지금 들어도 또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어 보아도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세에 기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74년 전 선생의 이러한 읍소에도 불구하고 38선은 그어졌고 1948년 8월 15일과 9월 9일 남북한은 별도의 정부를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전쟁, 연평해전 등 수많은 군사적 충돌과 이념적 반목은 남과 북을 한 동포가 아닌 철천지 원수처럼 느끼게 서로를 쇠뇌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남과 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자유 왕래가 시작되고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민족은 세계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사며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 통일이 되는 날 국립묘지도 아닌 효창공원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시는 김구 선생의 영전에 비로소 꽃 한 송이와 술 한 잔 올리며 진정한 독립과 해방의 만세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꽃처럼, 시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